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동건을 사용을 하시는데, 배터리를 관리하는 법,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IMX B6라는 배터리 충전기를 이용을 해서 충전하는 법을 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유튜버 시작할 때 초창기에 찍었던 영상이라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댓글도 요즘도 많이 달리세요. 되게 유용하게 자기들이 충전하는 법을 알게 됐다라고 하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똑같은 내용은 똑같지만 조금 더 한번 더 리마인드 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더 영상을 좀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IMX B6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 크게는 뭐 세 가지가 있죠. 전동건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있고, 또 리튬 폴리머 중에서도 여기 인산철 배터리,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예전에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좀 보이긴 한데, 요 차세대, 마루이 차세대에 많이 사용하는 리튬 수소 배터리, 수소 배터리가 있습니다. 수소 배터리인데, 뭐 요것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충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이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배터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충전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리튬 폴리머,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배터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있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썸네일을 띄워드릴게요, 이런 배터리들, 그러니까 소형 제품들, 예전에 전자담배에 많이 썼죠. 이런 28650이라든지 21700이라든지 뭐 이런 배터리들이 있는데, 이런 배터리는 조금 그 가전제품이나 소형 배터리, 그리고 요 작은 용량을 쓸 때나, 아니면은 전기차 배터리는 이런 걸 여러 개 셀을 묶여서 파워뱅크 용도로 쓰는데, 요런 용도는 우리가 전동건에 많이 사용을 하지 않죠. 하지만 요 근래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 전자담배나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배터리를 묶어서 전동건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로 많이 쓰는 게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을, 우리 전동건이 우리가 이용을 할 때 출력이 높잖아요. 배터리도 조금 강한 배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 특징이 배터리가 100%에서 뭐 90% 80%도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믿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다만 사용을 하는데 조금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지금 한 셀당 3.7V 뭐 한 이 정도, 3.7V로 알고 3.7V 3셀, 11.1V 같은 경우는 3.7V를 사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충전할 때 셀에 한 4V 좀 넘게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셀당. 그래서 그렇게 충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셀당 볼트가 3V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 배터리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데미지가 있고, 3V에서 2.78 뭐 6 이렇게 넘어가면 배터리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전 방전을 절대 하면 안 되는 배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보관을 할 때 완전 충전을 해서 보관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충전해서 보관을 하면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 터지게 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을 하면 위험하죠. 내가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일주일 정도 게임을 갈 건데 미리 충전을 해놓은 정도는 상관없는데, 완전 충전해서 막 2주씩 한 달씩 보관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돼버리면 배터리가 사망한다라고 하죠. 배터리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조금 관리하기가 까다롭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주의점만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동건에서 제일 좋은 배터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용량, 뭐 1100mAh라고 적혀 있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100mAh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터리의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1100mAh.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1.1V 3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배터리들 보면은 20C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7.4V의 몇C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몇 C. 이 C가 방전율이라는 건데, 지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1200mAh의 20C 배터리입니다. 20C.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배터리가 낼 수 있는 기본 성능에서 순간적으로 20배까지 배터리를 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전율이라는 게 순간적인 출력을
20배까지, 뭐 60시 같은 경우는 뭐 60배, 뭐 100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00시 같은 경우 100배까지 순간적으로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동권을 쓰기에는 게임을 할 때 끝까지 강하게 전동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배터리지만 아쉬운 점은 막 쓰다가 모르다가 막 쓰다 보면 갑자기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배터리가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전동권들은 배터리 보호 회로가 있기 때문에 특정 볼트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 이게 아마 3.2볼트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배터리가 알람이 뜨면서 이제 작동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는 배터리고 그 다음 많이 쓰는 배터리가 이 수소 배터리죠. 수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폴리머와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할 때 완전 충전을 해서 보관을 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충전할 때는 완전 충전해서 충전을 계속 하셔도 되는데 충전을 완전 충전으로 계속 쓰다가 충전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메모리 현상이라고 해서 메모리 현상이 뭐냐면은 배터리가 100인데 98이 되더라도 완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 0.2% 정도가 계속 쌓이는 거죠. 찌꺼기가 쌓여서.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시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완전 충전, 완전 방전 모드를 요 충전기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방전을 시킨 다음에 배터리를 0을 만드는 거죠. 0을 만든 완전 방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충전을 하고 요런 사이클을 몇 번 거쳐서 배터리를 클리어 해준다라고 하면은 방전율이 아니고 메모리 현상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온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할 때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막 전동권이 작동 안 한다든지 뭐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뭐 폭발의 우려가 리튬 폴리머에 비해서는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안전한 배터리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는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인산철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일종인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그 파워뱅크 우리 캠핑용으로 많이 쓰죠. 그런 용도로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권용으로도 쓰기는 한데 많이 쓰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어떨 때 사용했냐면은 7.4V가 쓰기에는 조금 전동권이 약해요. 근데 11.1V를 쓸 때는 뭔가 막 단발에 두 발씩 터질 경우에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얘가 7.4와 11.1V 포지션 중간에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용량이 9.9V죠. 근데 실제로 그 사이이기 때문에 조금 7.4V가 좀 약하다고 느끼고 11.1V는 좀 센데 그 중간에 어중간한 타임에 이 수소 배터리는 쓰기 싫고 얘는 8.4V거든요. 그래서 이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씁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조금 더 이 그 리튬 폴리머 배터리보다는 좀 안정적이에요. 폭발도 잘 안 되고 친환경 소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하기도 편하죠. 관리하는 방식은 뭐 충전해서 쓰다가 보관을 할 때는 스토리지 모드로 보관을 하는 방식은 이 리튬 폴리머와 동일한데 그만큼 조금 폭발에 걱정이 조금 덜하고 화재가 나더라도 그만큼 리튬 폴리머처럼 불이 확 터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배터리는 배터리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뭐 요 정도가 제가 아는 선이에요. 자, 이 정도만 알면 우리가 전동권 배터리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잡설은 길었고 바로 충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서 앵글을 바꿔서 충전기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와서 한 번 더 제가 부연 설명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충전기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 메뉴를 프로그램 셀렉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배터리를 하나씩 충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 셀렉터라는 거는 내가 어떤 배터리를 충전할 건지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LiPo라고 하면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요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충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적혀 있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LiPo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메뉴 중에서 뭐 스테이터스 이 부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 배터리가 이 앞으로 가는 버튼이 이게 고장이 나서 뒤에 가던 버튼인데 앞으로 뒤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가시면은 로드 데이터. 로드 데이터는 내가 이미 세팅을 해놓은 데이터 값을 불러올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세팅한 데이터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세이브 할 때 쓰는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 거의 쓸 일 없으니까 뭐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PV 배터리, 그리고 NICD 배터리, 그리고 NIMH 배터리,
그리고 LiPo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충전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LiPo 리튬 배터리 충전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LiPo 차지라고 뜨죠. 이 차지라고 뜨는 이 충전 메뉴에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이 앞으로 가고 뒤로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충전하는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LiPo 리튬 배터리 충전, 이거는 기본적으로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노멀하게 평균적인 충전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런스 충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이 총 11.1V 같은 경우는 이 셀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이 셀을 똑같은 볼트로 충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기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셀 밸런스 잭을 통해서 요 안에 있는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요걸 한번 꼽아서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인가? 예. 자, 요렇게 꼽으면은 지금 여기 3.83, 3.83, 3.84라고 돼 있죠. 세 개의 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셀이 모두 동일한 볼트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 이 셀에 모두 밸런스 모드를 작동을 시켜서 충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충전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모든 셀에 밸런스 있게 충전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리튬 폴리머의 패스트 충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단기간에 빨리 써야 될 때 충전하는 방식으로서 조금 발열이 발생하지만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리튬 폴리머 스토리지 모드라고 해서 이 스토리지 모드는 스토리지가 저장한다는 뜻이잖아요. 저장 공간. 우리가 이 배터리를 사용을 안 할 때 보관을 하는 방식이에요. 보관을 할 때 이 스토리지 모드로 한번 이렇게 이 밸런스에 용량을 대략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를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 폴리머 디스차지 모드는 이게 방전을 할 때 쓰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는 절대 이 기능을 쓰면 안 돼요. 이 배터리에 충전된 배터리의 양을 배출하다는 뜻이죠. 이래서 방전시키는 강제로 배터리를 떨어뜨리는 기능인데 절대 리튬 폴리머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특성이 배터리의 그 용량이 3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셀당 3V 이하에서 3V 이하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에 손상이 가게 되고 3V에서 2V까지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면 이 배터리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이 디스차지 모드는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와서 차지 모드, 충전 모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충전하는 방식이 이 방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밸런스 모드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3셀을 모두 좀 오래 쓰기 위해서 이 밸런스 모드를 쓰는데 요거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 점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요 모드는 대충 설명이 되셨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앞에 깜빡깜빡거리죠. 1.2A라고 하는 이 배터리를 보시면은 1100mAh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보통은 쉽게 생각하시는 게 1200, 1.2A니까 이건 mAh고 그래서 요거를 1.1A, 1100mAh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뭐 꼭 아닌 부분은 뭐 상관없어요. 이거 1100에서 조금 더 암페어를 높여서 조금 세게 밀어 넣으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밀어 넣으시면 안 되니까 보통 요거 용량에 맞게끔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1200mAh다라고 하면은 올려서 1200mAh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갔죠. 요거는 내 배터리가 몇 볼트인지. 자, 11.1V 배터리를 쓴다라고 하면은 11.1V 3셀을 쓰면 되고요. 만약에 요거처럼 7.4V를 쓴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밑으로 떨어뜨리면 돼요. 7.4V, 3.7V 요런 식으로 11.1V, 14.8V, 18.5V 요런 식으로 용량이 하는데 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22V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맞춰 놓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요 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쓰는 배터리 잭에 맞게끔 뭐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잭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죠. 잭을 연결을 하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바뀔 일은 없겠지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쇼트 납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충전하실 때 이 밸런스 잭이라고 하는 거를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밸런스 잭을 연결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거를 꾹 버튼 누르면은, 자, 배터리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해 볼게요. 충전이 되는데 밸런스 모드로 충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밸런스 모드로 충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1100이니까 11.1V. 자. 예. 이런 식으로 충전할 때 이 밸런스 잭을 연결을 안 하게 되면은 밸런스 모드로 충전이 안 되니까 꼭 이렇게 보죠. 배터리 볼트 에러가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스톱을 하시고 요 밸런스 잭을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4셀, 3셀, 2셀, 6셀, 5셀. 그러면은 지금 저는 3셀이거든요. 3셀에 맞는 잭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꼽아주시면 되고, 자기 셀이 안 맞으면 이게 아예 안 꼽히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꾹 누르고 있으면은 배터리 체크.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할 거냐 하면은 자기가 체크를 하거든요. 예. 요런 식으로 배터리 충전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셀 밸런스를 연결을 안 해주면 조금처럼 그렇게 에러가 발생하니까, 뭐, 고장이 아니니까 너무 갑자기, 내 배터리 왜 안 되지? 이렇게,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충전하는 법을 배웠고, 빛이 이렇게 비쳐,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예, 배웠고, 자, 뒤로 다시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음 배터리를 충전하는 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휴, 지나갔다. 아이고. 자, PV 배터리라는 건 압축 전지인데 저희가 이 배터리를 충전할 일은 없어요. 요거는 뭐 산업용으로 쓰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압축 전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니카드 배터리는 니켈 카드늄이라고 하는 배터리인데, 요것도 이제 조그마한 우리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충전하는 방식인데 보통 우리 RC나 드론 뭐 아니면은 우리 전동건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 버리면 봐보면은 조금 이 뒤에 설명할 배터리와 동일한 방식인데, 요거는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이게 배터리 용량도 작고 전동건에 쓰기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니카드 배터리는 별로 많이 안 씁니다. 예전에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건전지 같은 데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NiMH라는 니켈 수소 배터리예요. 많이 들으셨죠? 수소 배터리. 요즘은 많이 안 씁니다. 수소 배터리를. 왜 많이 안 쓰냐? 뭐 장단점이 있는데, 요런 배터리 많이 보셨죠? 이런 배터리. 마루이 차세대에 많이 쓰는,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배터리로. 이 배터리가 일단, 장단점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격이 쌉니다. 수소 배터리가. 가격이 싸고 조금, 니튬 폴리머에 비해서 안정성은 높아요. 하지만, 관리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는데, 요즘은 많이 대세가 안 써죠. 이게 자연 방정률이 높고,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많이 안 쓰는데, 요것도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메뉴를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자, 빛이 비쳐서. 자, 요거는 조금 특이하죠, 메뉴가.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이클이 있고, 디스차지, 이렇게 있습니다.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충전, 그리고, 리튬 수소, 사이클, 그리고 디스차지. 요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충전하는 방식. 충전하는 방식은 용량을 내가 설정을 하고 그 용량을 이 배터리에 밀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거 8.4V 1300mAh 하면은 1.4만 폐아라고 하고, 자, 충전할 때는 요렇게 지금 이 차세대 배터리 충전할 때는 요렇게 전용 아답터를 써야 됩니다. 이 차세대 배터리 정전용 잭이 있습니다. 이 잭이 있는데 이게 타미야 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타미야 이 딘스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충전기가 이렇게 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타미야 딘스 또 변환 아답터를 좀 복잡합니다. 이거 제일 잘 안 써요. 요즘 차세대 저희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충전을 합니다. 요 상태에 두고 요렇게 한번 꾹 누르면은, 자, 배터리를 체크해서 커넥션 에러가 뜨죠. 이럴 때는 여기 지금 이쪽에 살짝 빠져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예, 이제 충전이 잘 되네요. 요런 식으로 충전을 합니다. 완전 충전을 하는데 이 제품은 충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발열도 좀 나요. 그래서 충전할 때 항상 옆에서 지켜보시게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충전을 하고 다시 스톱을 해볼게요. 지금 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1300
1300mAh라고 되어 있죠. 여기 1300mAh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3을 놓는데, 내 배터리 용량에 맞게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이걸 좀 올려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1300mAh라도 조금 더 올려서 빠르게 강하게 만약에 밀어 넣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다음 화면을 넘어갈게요. 요거는 방전하는 방식이에요. 방전. 이 방전은 뭐냐면은 내가 1300mAh하고 요 배터리가 8.4V죠. 8.4V. 요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꾹 눌러 볼게요. 커넥션 에러가 뜨네. 요게 이제 배터리가 좀 오래돼서 이게 잭이 좀 살짝만 민감해 가지고 하면은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예. 지금 방전. 이 방전 모드는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에 전기를 빼는 거예요. 빼는 방식이라서 방전하는 건데, 이 수소 배터리는 엔드. 배터리 상태가 안 좋네요. 아무튼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소 배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소 배터리의 특징은 충전할 때 완전 충전, 완전 방전, 완전 충전, 완전 방전을 시켜서 하는 걸 좋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전 모드가 있는 데 뒤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디스차지, 차지. 요게 막 2회. 이게 뭐냐면은 완전 방전 시킨 다음에 다시 완전 충전, 완전 방전 시킨 다음에 완전 충전. 이거를 총 두 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꾹 눌러서 요렇게 하면은 지금 방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죠. 방전. 방전이 끝나면은 드라이. 드라이. 지금 방전이 이 지금 배터리 방전이 다 된 것 같아요. 드라이. 잠시 쉬는 타임. 조금 지나면은 이게 아마 다시 충전으로 넘어갈 겁니다. 충전으로 넘어가면서 충전을 시켜요. 그래서 총 이 사이클을 2회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 배터리의 특징은 이 메모리 현상이라고 해서 완전 충전하다고 완전 방전하고 하는 사이에 충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쌓일 거잖아요. 쌓여서 찌꺼기가 쌓여서 실제로 100%인데 메모리 현상으로 인해서 98%만 충전이 돼도 다 충전이 된 거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자연 방전 률이 리튬 폴리머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완전 충전해서 배터리를 제로로 만든 다음에 다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원래 100%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배터리예요. 수소 배터리일 때만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거의 꼽아놓고 관리를 안 했더니만 배터리가 지금 맛이 갔는지 아무튼 상태가 안 좋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동일하게 리포 배터리의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살짝 틀려요. 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그 셀당 뭐 3.7V 정도 쓰는데 얘 같은 경우는 3.3V입니다. 셀당. 이게 하나의 셀당 3.4V이기 때문에 설정을 조금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뉴에 들어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엔터를 한번 치면은 저 리튬 폴리머의 볼트 타입이 3.7V 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거를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인산철 배터리는 지금 3셀에 9.9V면 3.4V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3.3V로 변경을 하면은 LIFE 인산철 배터리의 약자입니다. 이게 이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시고 다시 메뉴로 가셔가지고 쭉 넘겨보시면은 FE 리튬 폴리머가 리튬 인산철로 배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가지고 이제 충전을 하시면 돼요. 충전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거 9.9V 1150mAh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보통 1150이니까 그냥 1200으로 놓고 배터리 용량은 9.9V 이렇게 놓고 지금 제가 아까 요거 딘스로 변환하는 어댑터를 연결을 그 딘스 잭이 이게 문제가 요 안에 이게 쇠가 말려 들어가서 방금처럼 셀 밸런스에서 에러가 잘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꽂고 밸런스 잭 요 3셀이니까 3셀 위치 이걸 꼽아야 되겠죠. 요렇게 꽂고 충전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충전 요런 식으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또 장단점이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가 캠핑에서 그 배터리 뱅크 이런 용도로 많이 써요. 이 배터리 자체가 리튬 폴리머에 비해서 좀 안정성이 좋습니다. 이게 폭발이나 이런 거에 우려가 조금 떨어져요.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가 관리하기도 조금 그나마 편한 배터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조금
이게 특징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뭐 7.4V보다는 조금 셌으면 좋겠는데 11.1V를 쓰기에 조금은 센 것 같다. 11.1V가 그 사이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7.4V보다 조금 셌으면 좋겠는데 11.1V보다 좀 약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인산철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톱을 하시고 그 IMAX B6 이 배터리 충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동건 배터리 충전하는 법을 알았고 다시 앵글을 올려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충전하는 법 이제 다 아셨죠? 이 영상만 보면은 B6 IMAX 배터리 충전하는 거는 거의 뭐 마스터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충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리튬 폴리머 인산철 수소 배터리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게 되면은 배터리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요런 셀 밸런스기가 있습니다. 요런 셀 밸런스기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요 셀 밸런스 역할을 하는 요 잭에다가 이렇게 꽂게 되면은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런 식으로 셀당 배터리 용량이 측정이 되면서 이 셀 밸런스가 하는 역할은 이 셀에 있는 배터리 용량을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놔두면 돼요. 놔두게 되면은 자동으로 지금 이 배터리가 잔량이 지금 43% 잔량이 나오거든요. 잔량이 지금 43%고 셀당 지금 그 몇 볼트로 충전이 되어 있고 지금 셀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3.83, 3.83, 3.83 다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셀을 밸런스 있게 충전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가형이긴 한데 이게 한 4, 5만 원 합니다. 이게 4, 5만 원 하는데 지금 이 제품이 좀 구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팝니다. 리튬 폴리머 셀 밸런스라고 하는 건데 기능은 동일해요.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꼽으면은 전광판에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메뉴 중에서 셀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셀 메뉴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각 셀당 이런 식으로 용량이 얼마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있고 모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이런 것들 지금 딱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 정도 사서 지금 배터리 관리하는데 좀 가지고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용량은 다 인식을 하는데 몇 프로 남아있다는 잔량이라든지 셀 밸런스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폴리머 전용으로 이런 제품 요거는 제가 예전에 샀던 건데 요 제품이 좋긴 좋아요. 이거는 꼽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밸런스를 해주는데 잘 안 되니까 이 제품 알리에서 파는 거 요거는 한 뭐 만 원 안 했던 것 같아요. 요런 것들 하나 사서 조금 배터리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배터리를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또 배터리 보관하는 법도 좀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탄통이죠. 이런 탄통들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용산이 아니고 저기 청계천 이런 데 가면은 뭐 예전에 이런 밀리터리 파는 데 가면 이런 거 팔 거예요. 이거 아마 한 5,000원이면 살 겁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저는 샀는데 7,000원 주고 샀는데 이런 탄통 안에 보관을 하면은 터지더라도 이 안에서 터지거든요. 이게 쇠라서 절대 밖으로 세워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하고 아니면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 전용 보관 팩이 있습니다. 팩 같은 거 사서 가지고 조금 비싸긴 한데 그 안에 넣고 다시 이 탄통 안에 넣고 보관하는 분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관을 하면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전동건 배터리 보관하는데 RC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드론 배터리도 마찬가지겠죠. 구조는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배터리 보관을 하고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또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